레인보우 식스 시즈 별장 맵 내부 오브젝트 명칭 및 소개 가이드 영상입니다. 방어팀으로 시작을 하고요. 네, 밴딧으로 하겠습니다. 서재에서부터, 네, 서재 2층 서재부터 시작을 해서 1층 지하 순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위치한 곳이 서재입니다. 서재 뒤편에 있는 문을 뚫으시면은 바로 정문이 보이고요. 정문 헬기 뒤에 있는 호반이 보이고요. 여기에서는 앞마당이 잘 보입니다. 그리고 서재에서는 스텝도어가 있고요. 서재에서 오른쪽 계단은 후문 계단이고요. 후문 계단, 여기는 후문 통로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후문 통로 여기는 서재, 그리고 여기는 서재 안방에도 트랩도어가 존재하고요. 여기는 좁은 계단 통로, 여기 카펫까지, 예, 여기 있는 도자기까지가 후문 통로고요. 후문 통로에도 트랩도어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 난간에서부터 여기 계단까지, 여기는 정문 통로고요. 정문 계단, 여기는 정문입니다. 여긴 정문입니다. 정문 계단에서 정문 통로에도 트랩도어가 존재하고요. 정문 통로, 정문 계단, 그리고 여기는 데스크입니다. 그리고 데스크 앞쪽을 뚫으시면은 데스크 야외, 그리고 여기 뒤쪽은 후문입니다. 이쪽으로 보시면은 절벽 스폰 지점이 보이고요. 안방입니다. 안방에도 이렇게 트랩도어가 하나 존재하고요. 안방, 화장실 이렇게 뚫으시면은 앞마당 스펀지역이 잘 보입니다. 제가 지금 쏘는 곳이 앞마당 스펀지역이고요. 자, 이렇게 2층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제 1층으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정문에도 트랩도어가 존재하고요. 여기는 1층 롱, 여기 뒤에 네 선반에서부터 여기 테이블룸까지 여기를 롱이라고 부르고요. 1층 롱, 여기 뒤에를 박제실입니다. 박제 또는 박물관. 1층 롱, 주방에서 이 창문은 후문 쪽 창문입니다. 주방, 테이블에도 이렇게 트랩도어가 존재하고요. 테이블, 여기는 후문입니다. 후문 바 밑에도 트랩도어가 존재하고요. 바, 여기는 좁은 계단 1층 통로, 여기 위에가 좁은 계단 2층 통로입니다. 좁은 계단 통로, 여기는 정문 야외. 호반과, 네, 앞마당이 보이는 정문 야외입니다. 정문 야외, 좁은 계단 통로, 여기는 도박장,
대 트럼프가 보이시죠? 더 확장. 이쪽도 마찬가지로 정문이 보입니다. 이쪽은 호반이 보이고요. 호반이 보이는 위치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도박장, 좁은 계단 통로, 정문 야외, 좁은 계단 통로, 바, 후문, 테이블룸, 1층 롱, 주방, 박제실, 정문 계단입니다. 이렇게 정문 계단에서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이렇게 두 갈래길이 있는데요. 여기 먼저 보도록 하죠. 여기는 세탁실 또는 차고 통로. 여긴 차고고요. 여기는 정문입니다. 이쪽은 정문 앞마당과 이어지는 구간이고요. 정문 앞마당과 이어지는 구간이고요. 차고 파이프실 차고 통로 또는 세탁기. 여기는 오크통 통로. 여기는 와인 뒤편 오크통 여기 안이 와인입니다. 여기가 와인 뒤편이죠. 와인 오크통 박스 요트 차고. 아까 전에 차고와 헷갈리시면 안됩니다. 요트 차고. 여기는 내부 유지실, 좁은 계단. 네, 이렇게 네, 별장 내부 오브젝트 명칭 및 소개 가이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